자,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유산들을 찾아서 발견한 시간, 네?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 시간입니다. 네, 위대한 유산 오늘은요, 강원도 강릉의 위촌리로 떠나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후손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 우리는 이것을 유산이라 부른다.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 대관령 아래 작은 마을 강릉시 위촌리. 이 마을에 위대한 유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긴 한데 대체 어디로 가는지. 바로 이때 심상치 않은 복장의 어르신 등장. 우리가 찾는 그분인가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도배하러. 도배하러요? 도배가 뭐예요? 우리 마을에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위촌리에서는 해마다 설 다음 날이면 마을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웃 어른께 세배를 올리는데요. 400년 전통의 강릉의 위대한 유산, 위촌리 도배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강릉에는 30여 개 마을에서 설 명절마다 주민들이 웃어른께 합동으로 세배를 올리는 도배례를 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위촌리 도배마을. 도배례가 열리는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멋있죠? 고향을 떠나 살던 주민도 1년 중에 이날 하루만큼은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을 어르신께 세배를 하기 위해 갓과 두루마기까지 예를 갖췄는데요. 도배례는 조선 중기 위촌리 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조직한 대동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시초는 율곡 선생이 만든 서원향약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 도배는 그저 370년 이럴 때 했던 향약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한 게 그게 약 한 400년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400년. 위촌리 대동계원들이 주축이 돼서 전해진 도배례. 어떻게 400년간 이어올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인이 예지 때문에 그 내려오면서 이거 우리가 이거 어른들이 하던 거니까 이걸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어른들이 여기까지 모시고 저기 이끌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는 자만할 수가 없다. 그래 젊은들이 지금 많이 아주 협조하고 있죠. 예전엔 마을의 우더른 댁에서 올렸던 도배례가 지금은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예향 강릉을 대표하는 마을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도배례 준비를 마칠 즈음 어딘가로 바삐 가는 두 사람. 지금 촌장님 모시러 갑니다. 위촌리는 대대로 촌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아니, 뭐 올해 새해도 무슨 좀 만복이 깃들고 무슨 건강이를 바랬습니다. 위촌리의 가장 큰 어르신 조규상 촌장님입니다. 갓과 두루마기로 예를 갖춘 유사가 촌장님을 모시고 가는데요. 지난해 18대 위촌리 촌장에 오른 조규상 어르신. 취재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야말로 스타가 따로 없죠.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시 상사면 위촌리 도배례 분발 유사의 촌장. 도배례 첫 순서는 유사를 맡은 두 사람이 촌장님을 세배받는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마을 주민 모두 일제히 촌장님께 세배를 올리는데요. 이어서 촌장님 다음으로 연세가 많은 두 분의 부촌장님도 나란히 자리로 모셔옵니다. 세 분의 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합동 세배를 올리고요. 이어서 주민들도 서로 맞절을 하면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표정이 아주 밝으시죠? 세배가 끝나면 촌장님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립니다. 색깔이 그 달라서 좋은 긴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데. 그럼 박수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담내로 촌장님의 덕담이 이어집니다. 너희께서 감사원께서부터 많이 모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재원도 모르는데 내가 또 존재까지 살고 있다. 원래 도베레의 전통은 남자들만 참여를 했었는데요. 2년 전부터는 음식을 차리느라 수고한 부녀 회원들도 도베레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시대에 순응하며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마을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마을의 가장 큰 축제다 보니 도베레를 준비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팔을 걷어붙이는데요. 다 같이 화합하는 모습이죠. 서로 일 많이 하실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는 재밌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위촌리 주민들에게 도베레는 마을의 훈훈한 정과 고향에 대한 끈끈한 사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동네가 잔치를 이래서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래 너무 기뻐요. 다 우리 부러워요. 우리 사는 사람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도베레를 보기 위해 해마다 위촌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왔는데요. 강릉에서 친지분이 있어가지고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도베레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상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구경삼아 오게 됐습니다. 도베레는 지역의 자랑을 넘어 해외에서도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위촌리를 찾을 정도인데 마을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뉴질랜드 학생들이 해마다 위촌리를 방문해 전통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것은 이제 옛날 생활 풍속인데 그게 이제 오래 갈수록 그 문화적인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이천리 도배식은 430여 년을 이렇게 면면이 마을에서 이어온 정말 좋은 전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효와 전통이 아니라 400년간 선조들이 몸소 전해준 도배례.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위촌리 도베레가 위대한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저는 네. 촌장님, 네. 선글라스에 모터바이크까지 네. 정말 전통을 지키시면서 현대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430여 년간을 이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마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하자 도베레 뭔가 만들자. 1회부터 이제 시작하자 그렇죠. 하는 마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여성들도 참여해서 네.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2013년에는 정부에서 이 도베레를 네. 작은 공동체 전통 예술 잔치로 네. 아예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을 세배를 올리는 곳이 강릉에만 한 30여 곳은 없는데 네. 강릉의 위대한 유산인 도베레가 앞으로도 더 확장이 돼서 아마 정부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정을 했겠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지역발전소 지역에 대한 자세한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